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행여가 신고 기준. 예. 뭐, 보니까 형광펜은 다 칠해놨어요. 별표하고 다 해놨는데. 자, 지금부터, 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허가 기준을 정리를 할 겁니다. 허가 기준. 요 이제 패턴은 허가 기준, 신고 기준, 리모델링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기준, 신고 기준, 리모델링 각각 한 문제씩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을 확장하겠다. 그럼 비내력벽 뜯어내야 되는데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아까 신증 개대리 뭐 용도 변경 이런 거 이제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그 행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입주자나 사용자, 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뭐 비내력벽 철거를 하든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데 뭘 용도 변경하겠다는 거냐? 그죠? 대순을 하겠다는데 뭘 대순하겠다는 거냐? 비내력벽을 철거하겠다는데 어디에 비내력벽을 철거하겠다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걸 가지고 하겠죠. 그죠? 단지 내에 있는 거. 그럼 공동주택 단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지라는 게 뭐예요? 단지. 우리 용어에서도 봤어요. 단지. 이걸 단지라 그럽니다. 이게 다 같이 있는 걸 주택단지라 그래요. 이건 이해가시죠? 암기 안 한다 그랬어요. 이해. 그러면 자, 뭐 요거를 뭐 좀 이해하기 좋게, 예. 복리시설 먼저 쓰겠습니다. 예, 부대시설. 그러면 부대시설인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실. 경비실을 증축하고 싶어요. 작아서 경비실을. 그러면 경비실을 증축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증축을 해야 돼요? 경비실 주인한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 사는데요, 경비실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 거죠. 101동 경비실은 101동 게 아니라 전체 주민 거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경비실 없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행위를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주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럼 시장은 뭐냐면, 주인한테 물어보고 오면? 주인들이 하겠다는데, 오케이. 금지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금지 해제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허가 기준, 그 시장이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주려면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인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물어봤는지 이걸 봐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소유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경비실은 이렇다라고 배웠어요.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유란 얘기는 전체 소유란 얘기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세입자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그죠? 소유관계니까 주인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실을 용도 폐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당해동 그러면 이상할까요? 엄청 이상하죠. 경비실 그러면 그 동이 어떤 동인지도 모르는데 그 동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암기도 1%는 좀 필요해요. 전체 동의는 아니고 3분의 2 이상만 받아라. 그 얘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암기죠. 그죠? 이렇게.
실제로 그런지 그 부대 시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입자 공유하는 봉인서 부대 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대 시설은 첫 번째 용도 변경도 전체 입자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또 넘겨 보시면 개축, 재축, 대수선도 전체 입자 3분의 2죠. 그래요? 세 번째? 뭐 파손, 철거도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어 있긴 하지만 다 전체 입자죠. 다 전체 입주자예요. 아, 당연하죠. 공유인데 전체라고 안 하면 빼놓고 동의받으면 말이 안 되죠.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려운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것만 알면, 원리만 알면 그냥 뭐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한 시간 딱 후에 보시면 야, 이건 반드시 나와야 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자, 그러면 구분 소유의 소유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쳐요? 구분 소유가 뭐예요? 하나의 건축물 수 개로 구획한 거죠? 그 동에 미치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 건축물에서 비내력벽 뜯어내가지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동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그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3분의 2 이상도. 요것과 요것을 요것과 요거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지요. 뭐 어렵죠. 그런데요, 요 복리시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 복리시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상가, 유치원처럼 분양을 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처럼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야기할 때 공동주택, 복리시설, 부재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복리시설, 부재시설을 구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소유가 공유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죠. 시장 입장에선. 그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세 번째 칸이 부대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요것도 같이 있죠? 그 칸이, 아까 그 세 번째 칸이. 얘가 같이 있죠? 기준이 같죠? 입주 공유인 복리시설이 같이 들어있죠? 이제 그 같이 들어있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칸을 이렇게 구분할 때 용도 변경 그러면 공동주택, 입주 공유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입주 공유 복리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한 방에 집어넣은 이유가 부대시설이든 복리시설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공유니까 기준이 같죠.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입주 공유가 아니다. 이거는. 입주자 동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입주자 것도 아니니까.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칸이 그렇게 세 개 칸으로 구획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관계에 따라서 첫 번째 공동주택, 두 번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세 번째 부대에서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해서 기준을 딱딱 정한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뭐, 이거 볼까요? 예, 여러분들, 보기 편한데, 128페이지 맨 재축, 개축, 대수선 보시면, 공동주택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허가 기준?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예? 128페이지 맨 위에 개축, 재축, 대수선의 공동주택 맨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행위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렇게 써 있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요건 신기하지, 요거는. 그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신기한 거. 나머지는 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네 문제가 아니라 열 문제를 내도 다 맞추죠. 그렇게 쉽게 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맞추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가 세 가지가 있어. 그걸 잘 아셔야 돼. 예외.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유는 전체니까 전체 동의받는 거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백부동은 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입주자께 아닌데 입주자 동의받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예외가 없고 예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세 가지. 요걸 잘 정리하는 거예요. 예외. 근데 예외가 단순 무식하게 암기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예외.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요거는 이렇게 원문자 1, 2, 3으로 쓸 거예요. 공동주택이라고 안 쓰고 그냥 원문자 1 이렇게 하면 아, 이건 공동주택이다. 이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요 1을 용도 변경하겠다.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첫 번째, 그죠? 127페이지 보시면 용도 변경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법령의 개정이나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당해동 입자예요? 전체 입자예요? 어? 당해동이라고 해놓고, 예, 네, 전체 입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원칙은 이게 맞죠? 대수원하는데 여기다 전체 입자 그럼 이상하죠? 그죠? 경비실에 대수원 그런데 당해동 그럼 이상하죠? 얘와 얘는 확실히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암기가 아니고. 근데 왜는 얘 전체냐면 용도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비슷하게 만드는 건 용도 안 변경이라 그래요. 용도 변경은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에서 공유로 바뀌었을 때를 용도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당해동일지 몰라도 끝은 3번은 예외 없이 다 뭐였어요? 전체죠? 그러니까 전체를 받아야 돼? 당해동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을 거기 부대 복리시설로 운동실을 만들어놔요. 헬스장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 동의 문제지만 그 동은 그 동 사람만 이용하나요? 그 헬스장은? 아니요. 15동 사람도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물어봐야죠. 왜 그거 만들면 관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죠. 자, 이게 그러면 용도 변경은 이런 게 용도 변경의 원칙이라면 당해동이 아니고 전체가 오히려 원칙이 되죠. 예, 이해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도 공동주택을 이거예요.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문제예요. 집을 짓는데 당해동 동의받아서 지라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집 하나 사서 주민 동의해가지고 집이나 져서 분양해서 팔고 이러면 되지 뭘. 그쵸? 그래서 이 신중축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집은 어떻게 져요? 이렇게 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죠? 30세대 이상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늘릴 수 있지 지을 수 있지 그걸 벗어나면 100%가 아니라 1000% 동의를 해도 집은 지을 수 없다.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 이게 이제 법령 완화라는 건데 왜 법령 완화인지 공동주택의 비내력 벽을 철거하는 문제와 또 공동주택의 파손 철거하는 문제예요. 이거 아까 거실 확장할 때 나온 얘기죠. 거실 확장할 때 이게 두 개 나왔었어요. 그러면 거실을 확장을 한다. 이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동 주인 3분의 1차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라인 가보니까 전세가 80%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2층 가니까 전세래요. 전세 도장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가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신고 기준 500만 원 과태료. 이건 허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주민동의를 막 받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3분의 1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해버리면 원상복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칙은 저런데 이런 거는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법령을 완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화를 했냐면 그동 일이니까 그동 주민한테 물어보는 건 맞는데 올라갔더니 입주자면 사인 받으면 되고요. 난 전세입자인데요. 그러면 그냥 사용자 사인 받아도 돼요. 완화해 주는 김에 확실하게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그럼 이제 다 허가 기준 보시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려워요? 이 암기한 거 뭐 있어요? 3분의 1, 2분의 2 요거 정도 빼고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허가 기준은 맨 마지막에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위파폐 구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손 철거나 용도 폐지라는 말이 나오면 우회의 방지라는 말이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허가 기준에서 비내력벽을 철거하겠다 그러면 구조 안전이라는 말이 무조건 붙어요. 한번 보십시오. 비내력벽 철거 그럼 구조 안전이라는 말이 무조건 붙어요. 파손 철거는 우회의 방지라는 말이 무조건 붙습니다. 그죠? 진짜 끝. 진짜 끝. 위파폐라는 화폐를 가지고 다녀야 돼. 위파폐 구비. 이게 허가 기준. 이거 그러면 지금 127페이지 허가 기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 빼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준 이야기 할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신고 기준이 있잖아요. 신고 기준도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허가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자, 신고 기준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신고 기준만 있는 게 있어요. 허가 놓고 신고만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쉽게 표현하면 상가의 용도 변경이다 그 얘기예요. 소매점 하다가 장사 안 되면 뭐 업종 바꾸잖아요. 그걸 일일이 허가로 단속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신고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신고만 하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신고 기준은 완화예요. 경미입니다. 큰 의미가. 그죠? 자, 두 번째요. 신고인데, 이게 공식적인 건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싶어요, 시장이. 그러려면 주민들한테 물어보진 말고, 간략하게 입자 대표에 사인해서 주면 내가 인정해주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담장 같은 거. 이렇게 쪽문 내고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여기서 합니다. 이런 행위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실무와 관련해서. 진짜 실무에서 여러분들 아까 그 주택관리사 교육이 있었잖아요. 이건 반드시 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지에서 이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주민들 1년에 1천만 원의 벌금 원상복구하고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소장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뭐 복잡하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시험 볼 때 공부 안 했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실무하고도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경미하다. 그 얘기예요. 경미하다. 경미하다. 뭐가 있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의 계단단층 철거. 사유를 설명 아주 쉬워요. 어린이 놀이터. 맞죠? 어린이 놀이터 맞죠? 어린이 놀이터에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애엄마가 유모차 끌고 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쩍 들어야 되죠. 단층을 없애고 장애자 램프로 바꾸면 어때요? 밀고 갈 수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꼭 주민 원래대로 하면 3행이니까 전체 입자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사인 안 해줄 입자가 있을까요? 에이, 다 해주죠. 돌아다니면 다 하는데 날 더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가주민 시장이 신고를 해주겠다.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3요. 3에 특정 시설이 있어요. 시설. 그 시설을 늘리는데 10% 범위 내로 늘리겠다. 이러면 똑같이 이렇게 삽니다. 대표적인 게 경비실. 조금 택배 공간 부족해 조금 늘리는 거는 입대위 동의받고 하면 돼요. 원래대로 하면 전체 주민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3분의 2. 그거 안 해주겠어요? 다 해주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그냥 신고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뭐 동의 받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하면 이해 가시겠어요? 왠지는 아시겠죠? 이런 거 제한 두고 뭐 10% 제한 두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유치원을 증축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 이게 공식적인 건지 입자대표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거 유치원은 분양한 거라 입자대표가 없잖아요. 입자대표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자 공유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입니다. 근데 제한은 두었죠.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럴 때는 법령 끝. 신고는 뭐 더 이상 없어요. 이거예요. 리모델링을 제외한 허가와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요. 문제를 푸시면 이게 풀립니다. 암기를 한 게 아니라서 암기한 건 막 기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이런 거 이런 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비내력벽 뜯어내면 혹시 옆에 잘못 건드려서 구조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파손하면 폐지하면 이거 뭐 이렇게 벽돌 날로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위해 방지합니다. 당연히 이해 가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해 가는데 또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우유파 앞에 구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지금 다 했어요. 리모델링 빼고 이 표를. 정말로 다 했을까요? 예, 다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알죠? 그죠? 한 거 없는데, 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문제를 보시냐면, 몇 페이지부터 볼 거냐면요. 예, 140페이지 6번부터 봅니다. 예, 9회 때 나왔던 실제 문제. 140페이지 6번. 예. 6번. 9회 때 나왔죠? 뭐, 지문이 뭐, 이렇고 그래요. 근데, 잠시만요. 뭐, 문제를 먼저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고 기준에서 뭐라 그래요? 우회의 방지,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답이 파손 철거 아니면 용도 폐지겠네요. 그죠? 그럼 파손 철거 용도 폐지 이렇게 찾아보면 파손 하나 있죠, 2번에. 용도 폐지 있어요? 없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답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고요. 거기 보면 전체 입자 3분의 2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좀 분석해서 보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니까 예, 예는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의 행위다, 3의 행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3의 행위 중에 우회의 방지는 뭐만 들어가요? 파손 철거 용도 폐지. 그러니까 1번도 될 수도 있고 2번도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답은 2번이 된 거죠. 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모르고 외워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도저히 답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안 하면 이 표는. 자, 그럼 계속해서 봐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허가 대상이다. 입주자 3분의 2.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와 당해동을 얘기 안 했죠? 입주자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입주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1, 3번이냐 2번이냐 그 얘기일 수도 있고, 입주자 아닌 게 여기 보면 이것도 입주자 아닌 게 하나 딱 있어요. 그죠? 이건 입주자 동의 아니라 그랬잖아요. 집 짓는 거. 그죠? 답은 이거 1번. 공동주택의 신축 중.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처음 지금 진짜 전혀 모르셨던 상태에서 그냥 훅 한번 훑고 문제를 봐도 야 이거 봐라 이래요. 그럼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조금 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쭉 했으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만만치만은 않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이거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랬을 때 실제 문제 이렇게 기출이 됐을 때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기출이 됐을 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못 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표를 처음에 허가신고 기준으로 만들 때 그 만드는 입장에서 분석을 안 하면 이거는 답이 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8번의 10회 문제입니다. 10회 때 네 문제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1번의 지문에서 입주자 및 사용자를 뭐로 바꿔야 돼요? 입주자? 또는, 그, 저기, 제가 그, 뭐죠? 정호표 드리면서 이거 반영해 두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모양이에요. 예, 입주자 또는 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풀립니다. 이거. 자, 그렇고요. 자, 일단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우선 문제를 읽어봐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신고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거.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지금? 10회 때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 신고 기준만 있는 게 뭐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이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요. 2번에 있습니까? 그럼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그게 답이죠. 10회 때가 아무리,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면 이걸 뭐, 어떻게 뭐 가야 될지도 모르고, 풀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계속 쉽게 풀고 있죠? 그럼 계속 이러냐? 아, 계속 그래요. 이게 다니까. 네, 넘어갑니다. 네, 9번, 14회 때요.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올 차는 이제 포괄적으로 물어봤죠. 자, 5번을 볼 거예요. 5번.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는 겁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 아닌가요, 이거? 그죠? 이거는 입대 동의 받고 신고하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입대 동의 받고? 아, 그럼 그 잘못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그거 잘하는데 깜빡 실수에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수로 틀릴 수가 없어요. 또, 모르면 절대 답을 찍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공부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변별력이 확실히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10회, 15회, 뭐 이렇게 이제, 좀 합격자를 좀 조금 내고 좀 떨어뜨려야겠다 할 때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11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11번. 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수 있을까요? 행여가 기준에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을 좀 볼게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한다.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상가의 용도 변경은 신고 기준만이잖아요. 뭐 자주. 근데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하겠죠. 아이 뭐 소매점을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안 하고 용도를 안 바꿔도 카운터를 여기다 놨다 이쪽으로 놔라 그래도 비내력벽을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거를 아예 허가 신고 대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기출 정도의 문제고요. 자, 예상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그 틀을 잡는 형태의 예상 문제예요. 세부적인 문제는 지금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예. 147페이지에 4번.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일 수도 있고 답이. 예일 수도 있고. 얘는 답이죠. 전체 입주자니까. 또 이쪽으로 오면 예는 전체니까 아니고 예일 수도 있고 얘도 입주자 사용자 2분이니까 예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문 4번을 보면 공동주택의 뭐가 나와요? 파손 철거. 이거는 아까 입주자 사용자 이거 완화할 때 팍 한다 그랬잖아요. 전체 입주자가 아니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예상 문제로 내도 어렵지 않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든 거예요. 그 과정. 5번 문제 보시면 이건 정말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뭐 어렵게 사실은 낸 겁니다. 복잡하게. 구조 안전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위프 앞에 구비. 구비. 비내력병. 답이? 비내력병 몇 번에 있어요? 그럼 답이에요.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6번이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 4번 보시면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은 전체예요? 당의 동의예요? 여기 이거 전체요 당의 동의. 원래는 공동주택은 당의 동의인데 이해할 때 당의 동의였잖아요. 구분수요. 근데 얘는 3이 되는 거니까 전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봐요. 아까 제가 여기 차근차근 나갈 때 이해가 다 되고 쏘쏘 당연히 그렇고 원래 그렇고 뭐 그래서 그렇고 그럴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아주 쉽게.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이해를 계속 반복해야 돼. 이해가 된 건데도 계속 좀 반복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허가 사항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뭐 허가 사항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대상이 아닌 거 찾아야죠. 근데 거기 4번에 입주와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이제 없어졌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죠? 상가에 비내력벽 철거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표를 잠깐 그 128페이지 잠깐 가서 보시면 다른 건 칸이 세 개인데 얘는 칸이 두 개잖아요. 128페이지 맨 밑에 비내력벽 철거. 그죠? 뭐가 없어진 거예요? 2번 항목이 없어진 거예요. 얘가. 그죠? 2번 없죠? 1번하고 3번만 있죠? 1, 2, 3이 뭐예요? 그죠? 1번하고 3번만 있지. 2번 없죠. 그게 올해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 또 개정과도 또 맞물리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낸 거예요. 예상으로. 자, 예. 9번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큰 틀에 대한 문제를 푸신 거예요. 큰 틀. 근데 여기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이냐 또 관리주체 동의를 받는 것과 시장된 허가 신고 사항은 경미하냐 아니냐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문제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137페이지. 이제, 처음에 이제 푸셨던 문제는 이제 큰 이제 어떤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신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 1, 2, 3번
4번, 요 문제는 주거 기준과 실태조사 이야기인데, 주택조사가 아니고 주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질을 조사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그러려면, 주거 실태를 조사하려면 질이 좋다, 삶의 질이 좋다, 안 좋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죠. 그때 쓰는 게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 야, 주거의 삶의 기준이 좋다, 안 좋다 할 때, 5번처럼, 거기 위탁 관리니까 좋고 자치 관리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뭐, 지역 난방이니까 좋고 개별 난방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고. 그 2번 보시면,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기준을, 예, 설정을 할 때, 요거는 주택 정책 문제예요. 그래서 주거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거 하는 이제 주택 정책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주택 정책 심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3번도 이제 그 문제가 14회 나왔는데 16회 때 똑같은 패턴으로 또 물어봤어요. 예, 주거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대놓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죠. 심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절차가 잘못됐네요. 2번. 그리고 4번 보시면 주거 실태 조사 항목이 아닌 것. 예, 북향, 남향 이런 건 아니라 그랬죠. 방위.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나와도 요 정도 수준이니까 풀 수가 있고요. 자, 5번은 10회 때 문제인데요. 요거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10회 때는 그 지금 이제 이런 기준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물어봅니다. 이 10회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입자 사용자의 행위가 허가 기준도 있고 신고 기준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관리, 주체, 동의사항도 있죠? 지난 시간에 6개 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6, 5, 4, 3, 2, 1 했는데 이 1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1이냐 아니냐. 근데 이건 어디에 있냐면 127페이지에 파손 철거 경매한 거잖아요. 그 박스예요. 그 박스 127페이지 위에 박스. 거기 창틀 문틀 교체부터 우편함 교체까지 있죠. 요거. 요거는 관리처가 동의를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4번 보시면 난방 방식의 변경은 시설물의 파손 철거가 제외된 거는 관리주체한테 가지만 시설물의 파손 철거가 수반되면 시장한테 가야 돼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요 5번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물어보겠지만 진짜 치사하게 내요, 문제. 굉장히 구석에 냅니다. 특히 10회 땐 더 그랬어요. 아예 의도적으로 냈으니까. 자, 그런데 요게 올해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개정이 됐는데요. 127페이지에 5, 6, 7이 추가가 됐어요. 그 1, 2, 3, 4도 어려운데 5, 6, 7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엄청 많으니까 머리 글자로 외우는데 그 머리 글자는 12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126페이지 맨 마지막 줄. 뭐라고 나와요? 머리 글자예요. 뭐 별거 아니고요. 머리 글자. 창세금난 지구보안 경우 자택방 폐폐. 그렇죠? 창세금난 창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구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방이 폐폐했다 그 얘기예요. 약간 스토리도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구보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구보안 그러면 이게 관리체 동의사항이다 이걸 이제 하셔야 돼. 나중에 보시면 이쪽에 요 시설이 있잖아요. 요 시설이 우주보안이 나와요. 비슷한데 틀려. 저쪽은 지구보안, 이쪽은 우주보안 할 거예요. 이 우주보안. 예. 그것도 문제에서 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머리 글자로 강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을 좀 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 아까 6번, 7번, 8번, 예, 아, 6번, 7번, 8번을 다 풀어보셨고, 9번 푸셨고, 이제 10번인데요. 10번은 뭐냐면, 1993년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거는요, 지하주차장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주차공간이 없어. 그래서 일정 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 단지 안에 도로, 어린놀이터를 2분의 1, 다 바꿀 수는 없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그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겠다 그러면 누구의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죠. 그죠? 그러면 그 지금 답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굉장히 공부하신 거예요. 답이 과반수가 아니죠? 이걸 이렇게 써야지. 3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오표에 3분의 2 이렇게 바꾸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예. 좀 식사하시고 꼭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페이지 수 다 적어 놨으니까. 예. 그겁니다. 그게 몇 회 때 문제예요? 예, 지금 이제 10회 때 이야기 또 나오죠. 지금 10회 때, 10회 때, 10회 때, 아까도 10회 때, 지금 10회 때. 11번 문제는 아까 푸셨고, 다시 이제 그러면 예상 문제 쪽으로 가보십니다. 예, 146페이지. 자, 기출됐던 문제, 10회 때든 뭐 아니든 문제는 요 범위 내에서 다 나오죠. 정리됩니다. 자, 146페이지 보시면 시도이사 업무가 아닌 것, 예, 3번에 자격시험, 여름 자격시험은, 예, 그죠? 뭐. 자, 2번 관리체 동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지구보안이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죠? 예, 답은 문주입니다, 문주. 문주는 우주보안에 나와요. 이제 그건 이제 별도로 할 겁니다. 예, 지금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예.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3번. 아까 요거 했던 거죠? 그 시설이 주어, 도, 조입니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도로. 그래서 휴게시설이 아니에요, 1번에. 그거는 그 네 가지니까, 주어, 도, 조 중에 하나니까, 그죠? 아까 2분의 1, 3분의 2 하던 거. 자, 4번 아까 푸셨죠? 5번, 6번. 네, 푸셨고. 자, 7번. 요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우주 보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은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7번이 주민 운동 시설 있는데 실외만 한다 그 얘기죠. 실내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그죠? 그죠? 이게 10회 때 나와도 뭐 비슷하게 그런 패턴으로 돼요, 문제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쪽에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시설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증축하겠다 하게 되면, 아, 이건 단순하다고 봐서 아까 경비실 택배 뭐 조금 공간 넓이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입대 동의 받으면 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게 지금 보신 게 그 순서대로예요. 노회, 공관, 대담, 어조, 대담 경주 어조죠. 대담 다른 얘기 아니고 노후한 공간 옆에서 대담하게 달리게 하는 어린이는 조심해야 된다. 담장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얘기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1, 2번이 요거고요. 이제 3번부터 7번까지는 뭐냐면 우주보안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머리 글자를 따면 우주보안 경축 또 아까 지구보안도 자택방 폐쇄됐었잖아요. 우주보안도 자택이 폐쇄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주가 여기 축대 가만 보시면 그 축대라고 한 거 가만 보시면 문주를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축대. 요겁니다. 그래서 저건 지구보안, 이건 우주보안.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딱 정리할 때.
웬만큼에선 안 돼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지구 보안과 우주 보안은 올해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신상이에요, 신상. 근데 이걸 하겠습니까? 출제하는 것도 뭐 소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쳤고 맞추는 것도 미친 거죠.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근데 다 맞춰요. 지구 보안, 우주 보안 구분하고 다 이해해서 가는데 이걸 틀릴 수가 없죠. 거기다 위파페 구비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나머지. 예. 지금 이제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본 거예요, 벌써. 어때요? 근데 조금 복습은 하면 재밌겠죠, 그죠? 그 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식사하시고 리모델링, 아까 뭐 리모델링 하는데 진짜 올해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이야기는 식사하고 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